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네, 일단 2015년도에 워킹홀리데이로 왔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국 마스터셰프 탑 11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오래 버텼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셰프를 끝난 다음에 이제 호주를 너무 가고 싶은데 당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끝나서 어떻게 올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학교를 다니자 이래가지고 이제 호주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김에 좋은 학교 가자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제일 좋은 르꼬롱블루를 지금 서티피케이션 3를 따고 그리고 지금은 멜번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멜번에서 가장 좋은 윌리엄 앵글리스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뭐 자녀분들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 학교 측에서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뭐 유학원은 아니지만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이따 Q&A가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Rockpool Buying Grill이라는 곳에서 현재 지금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 이 기업으로 말하면 뭐 지금 호주 내에서는 제일 가장 큰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요리 업계에서는 이게 레스토랑이 거의 한 50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기업에서 현재 CDP로 일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 이런 거를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학원에 간다. 뭐 아마 이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맥도날드에서 영어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학원을 제가 다녔을 때 그 학원에 그 같은 레벨들끼리 보통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만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선택한 게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맥도날드 가면 이제 기계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 그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햄버거를 시키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 이렇게 처음에 들으면서 영어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거는 뭐 Can I have a Big Mac? 이 정도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 주문했던 방법이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1번, 2번, 뭐 Can I have a 2?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즈 아이 해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어를 사람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이제 영어를 쓰는지 그렇게 처음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호주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빅맥을 먹었는데 빅맥을 먹은 이유는 어차피 빅맥은 뭐 한국에서도 파니까 그렇게 뭐 차이가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빅맥을 먹었는데 그 캐셔가 Do you know Pat? 그러니까 Do you know P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지? 이래가지고 yes yes 하니까 그러니까 do you have extra patties?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저 햄버거에 패티가 4장인가 5장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전화영어 이렇게 뭐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진짜 생활 영어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가도 되는 거고 맥도날드 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에 IELTS 3.0 나왔었는데 지금 스피킹 같은 게 6.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6.5 낮은 뭐 높진 않지만 낮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맥도날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이 10 out of 7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처음에 조금 호주 와서 놀라웠던 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경력이 있고 군대에서도 요리를 해서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호주로 왔었는데 호주에 처음 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자 때문에 요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호주가 있고 싶어 나는 뭐 호주에 있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네 뭐 그렇다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네 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요리사분들이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나는 경력이 없네 이렇게 해서 겁먹지 말고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비슷하게 상황이 다 비슷해서 그렇고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레스토랑인지를 이제 일을 구하길 때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할지 정하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주, 아,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랜차이즈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많은데, 예를 들어 CJ 같은 경우는 회사가 뭐 셀 수 없을 만큼 한국에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기업보다는 다 조그만 기업들에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퓨전 레스토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아다, 프렌치면 프렌치다, 이렇게 조금 스페시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고 싶은 종목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할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굿푸드 가이드 가는데, 그 아시는 분, 이게 뭐 미슐랭 가이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 한국에 지금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들어와 있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슐랭 가이드가 아니고 이제 굿푸드 가이드라고 이제 호주 자체 내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아니고 원헷, 투헷, 쓰리헷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성공에 너무 욕심이 번 친구였어요. 뭐 지금도 성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거지만, 그 처음에 어떤 레스토랑을 갈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아, 굿푸드 가이드에 보니까 제가 멜번에 있을 때 가장 위에 쓰리헷이 있는데 그 위에 뷰드몽드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 뷰드몽드가 지금은 투헷인데, 당시에 2016년도에 거의 호주 전체에서 전설 같은 레스토랑이었는데, 한 명당 제가 런치를 먹었을 때 술을 안 먹고 330달러가 나오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아, 거기서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가진 게 없고 영어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통장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너무, 왜냐하면 처음에 호주로 왔을 때 아, 이 정도면 일을 금방 구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영어가 안 되니까 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식당 가보려고 하니까 아, 이게 또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아 그래, 이왕 간 거 이름이라도 날리게 좋은 레스토랑 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뷰드몽드라는 데서 지원을 했어요. 하니까 일단은 이력서를 안 받아줬어요. 첫 번째로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보니까 인터넷으로도 답장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날 갔어요. 하니까 아 우리 인터넷으로 지원해, 이러니까 아 인터넷으로 지원했는데 너네가 답장 안 와서 내가 직접 왔다. 아 알겠어, 그럼 이력서 줘. 답장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저는 한 10번 이상 갔었던 것 같아요, 뷰드몽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니까 어 너 이력서 어제 줬는데 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아 알아, 아는데 그냥 왔어. 아, 왜냐면 나 일이 없거든,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게 한 10번 정도 가니까 이제 그 매니저랑 좀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랑 아 야 알겠어,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오늘 헤드셰프 불러올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봐서 제가 트라이얼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됐습니다. 고용이 돼가지고 그 뷰드몽드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위치를 좀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무작정 던진 건데,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있다면, 제가 그때 처음 출근을 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3일을 하니까 한 하루에 4시간 자고 이제 출근을 하니까 이제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다 4일째 출근하는 날 제가 1시간 늦게 가서 아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일을 구해서 이제 그때 돈도 받으면서, 그때 56,000불인가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3일 만에 딱 일하고 4일째 도망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셰프가 하는 말이 왜 도망친 거야 이러니까 전 솔직히 말했어요. 아, 아직 내가 여기 오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사실 현실적인 자기 위치를 알아보는 것도 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너무 높은 꿈을 바라보면 진짜 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요리를 그만둘까라는 사실 생각도 했었어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알고 뭐 알맞은 곳에, 그냥 레스토랑에 적당한 곳에 지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오래 가는 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굿푸드 가이드라는 곳에서 이제 미슐랭처럼, 미슐랭은 아니지만 굿푸드 가이드에서 이제 제가 레스토랑을 구해서 이렇게 갔었고, 지금은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투헤드였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원에서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만 제 이력서는 트윗이겠죠. 그래가지고 뭐 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때 딱 저한테 알맞은 의자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대우를 잘해주고 그리고 연봉도 꽤 괜찮게 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한국 레스토랑과 호주 레스토랑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이 정식당의 김정식 셰프님의 도라르방이라는 디저트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퀴 셰프의 스노우볼이라는 시그니처 디시예요. 그래서 한국과 호주의 가장 시그니처 디시를 준비해봤는데 한국이랑 호주가 다른 게 있다면 저는 프로모션이 사실 가장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급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짬밥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짬밥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경력이 지나면 인정을 해줘요. 아, 5년 뒤에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돈을 받겠지. 이런 어느 정도 계산되는 레벨이 있잖아요.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게 일을 아무리 잘해도 혹은 뭐 나이가 아무리 많고 경력이 10년, 15년이어도 사실 일을 못하면 진급이 되질 않아요. 호주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의아한 게 파인다이닝이나 혹시 좋은 레스토랑을 가면 평균 연령이 제가 보기엔 25살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29인데 30살에 거의 뭐 일하는 사람은 헤드셰프거나 아니면 수셰프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호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급하기 좋지만 하지만 자기 짬밥이 아닌 정말로 자기 실력이 없으면 사실 진급을 안 시켜줘요. 진급을 시켜주지 않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역량을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혹은 나이가 많아도 자기 역량을 정말로 무수하게 펼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여기 있는 거고 하지만 그 반면에 정말로 나는 실력이 없고 그냥 일만 했다 이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훌륭하고 뭐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조금 눈높이가 맞추고 지금 한국 그 주방 시스템과 그 호주 주방 시스템이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